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한류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류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Korean move, wave, K-move라고도 하는데 이제 굳이 번역하기보단 그냥 한류라고 쓰기도 하죠. 한류 expanding into new markets. 자, 한류가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네요. With China completely banning the streaming of Korean TV and film because of FOD, many Korean compani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re looking to advance into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자, 정말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최근까지도 가장 큰 시장이죠. 한국의 그 한류 문화에. 그런데 사드로 인하여 한국 TV와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한국 회사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그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업계에 있는 많은 한국의 회사들이 이제는 전 세계 다른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In particula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have become the new market for Korean content thanks to their vibrant economic growth and Hallyu's soaring popularity there.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의 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특히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Thanks to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활발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고 돈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가 한류의 그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 덕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이제 한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CJ E&M Corporation has been spearheading the expansion of Hallyu content into the market of 600 million viewers in Southeast Asia. 자, 우리나라의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업체 중에 하나죠. CJ E&M 측에서는요, 지금 spearhead라는 거는 원래 창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선두에 서고 있다. 선방에 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6억 시청자들의 그 시장 속으로 한류 콘텐츠를 확장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라는 거죠. The company aims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media industry and furthe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wave by investing 450 billion won. 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쵸? 자, 이 회사에서는 CJ E&M 측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자, 아주 겨냥하고 있는데 재활성화되는 거죠. 한국 미디어 그런 산업에. 왜냐하면은 이미 vitalization 했다가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더더욱 이제 한류, Korean Wave라는 표현을 바꿔 썼네요. 이런 것의 세계화에 이제 기여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함으로써 일단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450 billion won, 이제 원화가 되겠습니다. 1,000억대가 되겠네요. 4,500억 원 정도의 그런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것에 이제 기여할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providing streaming services to locals, CJ plans to produce a variety of customized programs to reflect local preferences and trends. 자,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CJ 측에서는 무엇을 계획으로 삼고 있냐면 아주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프로그램스, 즉 그들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제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역의 어떤 기호라든지 좋아하는 선호도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여기에 뭐 베트남에게 맞는, 그렇죠?
있죠. 태국이면 태국이 맞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Many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restriction of a heavy concentration of the Hallyu market in China and Japan.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적해 왔습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 한류 시장의 그 어떤 집중이 중국과 일본에다가만 집중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것의 어떤 그 제약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China accounted for 24.3% while Japan took 32.9% as of 2015.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한류 시장의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소비 시장이 일본이 32.9%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중국이 24.3%를 차지해서 대부분의 한류 그 문화의 이런 어떤 겨냥이 중국하고 일본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As a result, the government looks to overcome the Korea Wave's limited fan base.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집중된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 결과 한국 정부 측에서는 뭔가 지금 한류의 어떤 제한적인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팬의 기반, 팬덤의 기반을 극복하는 것을 이제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To grow the Hallyu marke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launched an online channel for exclusive Korean content on video.com in May. 자, 그래서 창조과학,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네요. 과학정보기술부라고 바뀐 거 아닌가요? 이런 이 부서에서 한류를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부서와 이 정부 부처와 그리고 한국 라디오 프로모션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두 부서가 이제 같이 힘을 합친 거죠. 온라인 채널을 런칭을 했습니다. 자, 비디오 이 5월 달인데 있었던 일인데요. video.com에서 그 아주 그 독자적인 exclusive 다른 거 독점으로 한국 콘텐츠를 갖다가 제시하는 온라인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Video.com is the biggest online video platform in Indonesia.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조경식 Director General of the Broadcasting Promotion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aid, Entering into the Indonesian marke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diversify the content markets that were previously heavily skewed towards a certain region.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이 앞에서 정보, 과학, 정보기술부에서 또 그리고 함께 이렇게 런칭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 부처에서, 이 부서에서 그 방송 홍보 정책 국의 국장님이신 조경식 디렉터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Entering into the Indonesian market. 아까 video.com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라고 해서 in that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화, 다각화시킨다라는 거죠. 컨텐츠 마켓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특정 지역, 하나의 특정 지역에만 굉장히 심하게 편중된, 쏠려있는 이라는 표현, 이제 skewed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컨텐츠 시장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이 진출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정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한류가 또 붐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